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린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착하게 살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너한테 못되게 군다? 근데 네가 못되게 굴잖아? 그럼 너한테 사람들이 착하게 굴어. 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이십일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유주혜입니다. 네, 오늘은 이경미 감독님의 2008년작 영화 미스 홍당무의 주인공 양미숙의 대사로 인사드렸습니다. 여기 착하게 살지 말라는 대사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요즘 2018년에는 또 뭐 그렇게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 네. 이 영화 나왔을 때 이런 말은 정말 속 시원한 일침이었고 무릎을 치면서 저도 그때 들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쌍년의 미학이라는 웹툰 이제는 요런 정도까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나 봐요. 그런 웹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데 유주님도 이런 뭐 나쁜 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나쁜 여자인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또 다른 맥락에 이상한 이름입니다. 네.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면 감기나 잦은 병치레를 하기도 하잖아요. 면역에 대해 관장하는 대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유산균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워낙 제품들이 많아서 어떤 제품을 신뢰해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나요? 유산균은 인증받은 균사를 원료로 하는지 원료사가 어딘지 유산균 유통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가 추천하는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는 미국 전문가용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호주 약국 건강기능식품시장 판매율 1위를 기록한 신뢰도 높은 회사인 메타제닉스사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2017년 기준 판매량이 600만 병을 돌파한 여에스더 유산균은 전과정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국 메타제닉스사에서 인천공항까지는 냉동 배송을 그리고 전용 창고까지는 냉장 트럭으로 배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유산균은 5도씨 이하에서 보관하고 또 주문 후에는 아이스박스로 배송이 된다죠. 여에스더 유산균은 무엇보다 유통기한 끝까지 100억 마리 유산균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캡슐을 잘 삼키지 못하는 아이들도 캡슐을 열고 물에 잘 개어 섭취해서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이 더 있으시면 온라인에서 에스더몰이나 여에스더 유산균을 검색해보세요. 품질을 보증하는 본사 공식몰을 통해 구매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책 이게 뭐라고와 함께하는 여에스더 유산균 후토크였습니다. 네, 그 극장 스크린에서도 남성 편향적인 영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만드신 영화를 보면 아주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기발한 상상력으로 한국 영화계의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계신 이경미 감독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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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경미입니다. 네. 그 감독님 책 이게 뭐라고 첫 출연이 아니시죠? 네. 네. 2년 전에 출연했었습니다. 다른 네. 분의 책을 소개하러. 네. 네. 오늘은 이제 감독님의 책을 소개하러 네. 나오셨네요. 네. 네.
그 다른 책, 다른 저자의 책을 소개하러 나왔을 때 하고 자기 책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하고 마음가짐이 좀 다 어떻게 좀 네. 다르실 것 같아요. 예, 네, 다른 책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책은 제가 이미 너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답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의외다. 남의 책 뭐 팔리든 말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알 바 아닌데 내 책은 굉장히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크다 뭐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구나. 그냥 뭐 해보죠 일단. 네, 전혀 부담이 없는 분위기네요. 네, 어떤 책이죠? 잘돼가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네. 에세이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네. 저는 그 전에 이제 감독님께서 연재를 먼저 하셨을 때부터 네.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었던지라 저도 그 채널S 연재를 네, 그렇죠. 되게 재미있게 네, 네. 읽었었어요. 그래서 뭐 솔직하시고 또 웃긴 시트콤 같은 에피소드도 많고 개인적으로 장 작가님은 되게 뵙고 싶어 하셨었잖아요. 이경미 감독님. 네. 제가 그 빗송당무를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그런 유머 좋아해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제가 평소에 막 무슨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다 뭐야? 뭐 그 유머야? 막 이런 그런 반응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영화관에 가서 남들이 다 졸작이라고 하는 영화 보다가 그 미국 영화인데 혼자 막 미친 듯이 웃은 제가 웃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닌데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미스홍당무가 재밌었다? 미스홍당무를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기분 너무 나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경미 감독님? 아, 그렇게 하시죠. 이런 반응을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뭐 독보적인, 뭐 독특한, 뭐 네. 개성적인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기억해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괜찮아요. 예. 저는 그런 얘기 한참 이제 저의 유머에 대해서도 누가 그러고 해서 그럴 때마다 그냥 아, 나의 코드가 좀 한국이 아닌 것 같다. 나 이렇게 뭐 심슨이나 사우스파크나 패밀리 가이즈 같은 거 보면 빵빵 터지고 그 작가들이랑 잘 맞는다 이러면서 그냥 둘러갑니다. 예, 근데 그래서 네. 왜 그 우리가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네. 예, 네, 그죠. 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유난히 반갑고 되게 금방 친해지잖아요. 예. 네. 근데 네. 또 이렇게 반가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기대 많이 하면 막상 만나면 되게 그냥 이렇게 수줍게 뭐, 아, 예, 그러세요. 뭐 이러다가 헤어지는 때도 많아요. 예, 네,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둘이. 이게 미국 코드예요. 아, I see.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작가님으로 오셨는데 사실 저는 그 칼럼을 볼 때부터 네. 이제 저도 뭐 이제 출판계에 몸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칼럼이 모아지면 책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뭐 짐작은 아주 처음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누가 찜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네. 근데 그 칼럼은 어떻게 처음에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칼럼을 쓰기 전에 이미 책을 내기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고. 아, 책이 먼저였군요. 네. 네, 책을 계약을 했는데 이제 제가 뭘 안 쓰고 있으니까 기획자인 정윤선 팀장이 네. 물어왔어요. 감독님, 2주에 한 번씩 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책을 나중에 만드는데 동력이 될 것 같다 해보지 않겠냐 해서 하게 된 게 이제 그 채널이었죠. 예스 채널인가? 이제 열심히 쓰려는 분들의 공통점인가 봐요. 최민석 작가님도 옛날에 그 꽈배기의 맛 처음은 아무도 연재할 데가 없어서 자기 아마 홈페이지였나? 맞아요, 맞아요, 페이스북이었나? 맞아요. 거기 연재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자기가 날짜 정해서. 자기가 법칙을 정해가지고 네. 언제까지 마감을 정해서 거기까지 쓰기로 그런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룰을 정해서 네, 지키는 저도. 거 네. 네. 저는 좀 게을러서 누가 마감 지키라고 그러면 지키긴 하는데 스스로 뭘 만들지 못하는 저도 감독님 시나리오 작업하실 네. 때도 그러면 시나리오 작업할 때도 네. 누가 돈을 주고 마감 주면은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는데 이 책 읽으면서 알았는데 저는 시나리오 작업을 이렇게 합숙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줄 몰랐어요. 예. 아, 그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박찬욱 감독님께서 그렇게 작업을 하세요. 아, 그건 박찬욱 감독님 스타일이신 거예요?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독님과 작업할 때는 합숙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어떤 뭐 합숙실 같은 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어디 뭐 레지던스 뭐 이런 데가 있는 겁니까? 레지던스 같은 데를 빌려서 할 때도 있고 네. 아니면은 감독님 댁에서 작업을 했었어요 주로 저는. 아, 예. 그래서 여기 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막 박찬욱 감독님 뭐 이렇게 뭐 네. 머리 말리는 네. 에피소드 나오고 그렇게 작업하신 게 그럼 도끼. 네, 도끼 그렇게 작업했고. 여교사는? 여교사는 제가 다른 작가랑 작업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비밀은 없다를 얘기를 만들 때는 합숙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때는 그냥 출퇴근하면서 예, 그랬었고. 도끼 때가 제일 길게 합숙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얼마 정도나 합숙하신 거예요? 3주에서 한 달 했던 것 같아요. 예. 도끼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아직 이제 네. 제작이 끝난 영화는 아니지요? 네, 아직 투자를 받는 단계인 아직 채로 지금 몇 년을 가고 있기는 해요. 아, 촬영도 아직 들어간 건 네, 아니군요. 네. 시나리오 작업만 하고. 네. 저는 그 도끼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미국 소설이 네, 원작이고 맞아요. 아주 네. 시놉시스만 보면은 와, 정말 박찬욱 감독님스럽다 네. 싶은 네. 네, 그런 거고 거기에 또 이경미 감독님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업하시면 우와 이거 진짜 네. 약간 아메리칸 사이코? 그런 느낌일까요? 자세한 얘기는 제 영화가 아니라서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렇군요. 네. 책 제목이 잘돼가 무엇이든인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읽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제목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제목 되게 재미있다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보니까 이제 예전에 처음 만드셨던 그 영화의 제목이 잘돼가 무엇이든이었다고 그럼 제목 그게 엄청 화제작이었대요 그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상을 휩쓸고 뭐 이렇게 주목받는 젊은 여성 네. 영화인으로 그 단편 네. 영화 하나로 네. 네. 그 어떤 내용 그게 간에 굉장히 서로 안 맞아서 싫어하는 두 여직원이 어쩔 수 없이 매일 밤 한 책상에서 야근을 해야 되는 미션을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목도 그냥 별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예비된 제목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제목은 이렇게.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잘돼가 무엇이든이라는 작품이 영화학교 졸업 작품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다들 동기들이 워크숍 작품을 만들려고 바쁜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늘 하는 질문이 딱 만나기만 하면 잘돼가 이게 항상 안부 인사였어요. 안녕이 아니라 잘돼가.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냥 말재미로 잘돼가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안부 인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졸업작품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질문이 들을 때도 잘 안 되더라도 잘 안 돼가더라도 누가 나한테 잘돼가 무엇이든 하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면은 좀 웃음이 나오는 것 같고 질문하는 나도 좀 약간 장난기 섞여서 재미삼아 질문하는 그 이런 것들이 되게 즐겁고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영화가 그런 기분 좋은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제목을 지었었어요. 장 작가님도 동료들 만나면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 잘 돼가? 라는 질문 자주 듣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친한 동료 소설가는 없어가지고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더라? 저 장남입니다. 이러고 나서 누가 뭔가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둘이 다 얘기 없으면은 그냥 할 얘기 없잖아요. 그때는 저는 주로 남 얘기하는 편이에요. 경제가 참 어렵죠라든가 남북 화해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거. 저는 유진님은 어떻게?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 뮤지션들은 책방 잘 돼가냐고. 책방 잘 돼? 책방은 잘 되냐라는 질문을 진짜 거의 열에 아홉은 이제 듣죠, 지금은. 그래서 조금 약간 솔직히 너무 많이
그런 질문 들으니까 좀 질려요, 그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대답할 수 없나 고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저는 이 잘돼가 무엇이든이라는 제목을 듣고, 네. 예전에 누가 막, 못생긴 건 좀 괜찮아? 이렇게 이거를. 그거 되게 마음에 든다. 그거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어디 아프거나 뭐 하면 뭐 그건 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요즘 못생긴 건 좀 괜찮아? 너 요즘 못생긴 건 좀 괜찮아? 이게 누가 그걸 올려놓은 거야.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이거 보는데 그 유머가 생각이 나서. 아, 그래요? 저는... 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목이 되게 다른 느낌이다. 좀 잘 돼가 무엇이든을 사실 이런 이제 동료들끼리 하는 인사로도 생각을 못하고, 그런 이제 뭔가 일을 하는 사람한테 묻는 안부로도 생각 못하고, 그냥 듣기에는 좀 기분이 좋은 질문 같거든요. 잘 돼가 무엇이든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기분 좋아요. 잘 돼가 그런 거죠. 네. 네. 따뜻하고 좀. 네. 근데 제가 그 이제 영어학교 다닐 때 그 질문을 항상 하면서 지내다가 네. 이제 사회로 나와서 알았어요. 잘 돼가냐는 질문을 하게 돼 주고받는 관계는 좋은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깝고 이런 질문을 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를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데 잘 돼가라는 질문이 때로는 신뢰가 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편안한 관계에야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렇군요. 책방에 온 손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처음 뵙는데 책방은 잘 돼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잘 되세요? 뭐 이런 질문. 그러면 진짜 조금 불쾌해요. 그러면 그렇게 못생긴 건 좀 괜찮니? 그렇게 해줘야지. 네, 좀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회사에서는 가끔 이제 뭐 상사 중에 그 우리 부서 상사는 아니고 뭐 남의 부서 뭐 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때 뭐 얼굴 아는 사이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잘 있지? 뭐 잘 되지? 뭐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있는데, 뭐 그냥 뭐 중립적인 인사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 뭐 막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 아, 얘 답이 되게 뻔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 얘 잘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아나 저 양반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넘기는 그렇죠. 그런 인사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영화 감독들은 영화가 잘 풀릴 때는 되게 잘 돼가지만 또 안 풀리기 시작하면 또 안 풀리는 시간이 길게 돼가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잘 돼가냐는 질문을 서로 하기가 좀 미안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지 못할 때는 걸러서 걔는 잘 돼 간다니? 라고 질문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랑 친한 촬영 감독이 있는데 주짱이라고 내가 부르는 촬영 감독이 있는데 주짱 같은 경우는 만나면 잘 돼가 대신에 어떻게 어떻게 이래요 그냥 어떻게 제가 생각이 된 거군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이고 그래. 망했지 뭐 이렇게 그래서 주장이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 나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그런 거 자 그럼 이제 잘 돼가 무엇이든 제목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요즘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저는 뭐 워낙 그 칼럼에 나올 때부터 네. 네, 아주 그 초창기 때가 특히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었거든요. 네. 막 동생이랑 싸운 얘기 나오고 막 똥 얘기 나오고 막 이럴 때부터 네. 아, 이거 그 진짜 똥 얘기가 아주 많이 퍼졌나 봐요. 여러 사람. 저는 그 칼럼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읽었어요. 그냥, 네. 네, 그래서 그냥 범상치 않다.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니까 이제 좀 그때 생각도 나고 그거 읽었을 때 생각도 나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영화 감독의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이제 또 뮤지션이나 소설가 말고 또 영화 감독의 어떤 창작의 생활, 창작의 네. 고통, 뭐 창작의 기쁨, 뭐 이런 어떤 창작에 관한 어떤 저의 궁금증이 조금 해소된 것도 있었고 네. 또 어떤 이게 역시 좀 창작의 고통은 다 이렇게 뭔가 조금 한결 같은 데도 있구나라는 왜 그런 조금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라는 그런 약간 좀 찌질한 안심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저는 특히 진짜 옛날 일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네. 끼워져 있잖아요. 싸이월드에 올리시는 거죠? 그게 약간 훅훅 그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되게 짧고 굵게 확 들어오는 그게 또 있어서 네. 쓰레기를 쓸 것이다 막 이런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항상 왜냐하면 저는 막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막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라는 그 압박에서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대놓고 그래 난 쓰레기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막 선언하듯이 그게 너무 제가 막 후련해지고 그 좀 약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그 약 15년, 14년 전의 감독님, 이제 젊은 영화 신인, 이거 지금도 또 영화 감독이시고 한 길을 걷고 계시는데 꼭 14년 전의 어떤 젊은 예술인과 지금의 맞아. 네, 그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고 뭐랄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나 진짜 소설 써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 이렇게 힘든 줄 몰랐고 맞아, 다른 것보다 소설을 쓰는데 정말 전기요금밖에 안 들거든요. 워드 프로세서 그 노트북에 돌리는 전기요금밖에 안 되니까 정말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투자를 받을 필요가 있나 뭐 배우를 섭외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제약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제가 어쨌든 그냥 본인만 부지런하면 1년에 한 편씩 낼 수 있어요. 1년에 한 편씩 계속 내고 대중한테 나를 알리다 보니까 만약에 근데 제가 5년에 한 편밖에 못 낸다 이러면은 정말 그 한 편에 노심초사하게 될 것 같고 그걸 또 남의 다른 사람의 어떤 운명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무서워서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야, 글 쓰는 사람은 참 그런 게 있네? 뭐 이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창작에 고통을 같이 느껴가지고 뭐 안도가 된다기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난 진짜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그 정도로? 네, 그 정도까지 빨리 할 수 있고 뭐 그냥 내가 나만 마음 다 잡으면은 그냥 내 속도대로 할 수 있고 만드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쓰다가 뭘 썼는데 독특한 걸 써가지고 냈는데 안 팔린다. 그 제가 출판사에 그냥 약간 미안한 건 있지만 그냥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거기도 뭐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뭐 무슨 뭐 베스트셀러 된다는 보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고 뭐 출판사가 뭐 돈 빌려와가지고 그거 책 찍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원고를 넘긴 순간 사실상의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계속 내가 이거 망해도 다음 거 잘 쓰면 되지. 잘 쓰면 되지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어차피 출판 한국 소설이 다 망한 바닥이라 만 권만 팔려도 아무도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화는 관객 만 명만 들어오면 큰일 나죠.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요. 아주 적은 예산이면은 만 명이 들어도 잘 된 영화일 수도 있어요. 아, 저예산 독립 영화 같으면은. 근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유독 우리 한국 영화 감독들이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좀 그 작품이 자기가 그 개발한 작품이 안 될 경우에 데미지가 좀 큰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전문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고 그래서 영화 감독은 연출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더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감독들이 다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썼는데 안 풀리면은 또 그만큼의 시간이 더 들어가고 뭐 그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네. 이경혜 감독님은 이번에 책 쓰시면서 네. 장 작가님이 느낀 반대의 네. 감정을 또 느끼셨을 수도 있겠어요? 아. 영화는 막 신경 써야 되고 네. 신경 쓸 사람도 많은데 네. 책은 원고만 딱 주고 네. 벌써 책 나와요? 약간 네. 이렇게 네. 너무 후딱 끝나버리는 느낌? 네.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맞아. 감독하고 네. 작가하고 다른 점 그것도 있어요. 네. 작가는 자기 원고 넘기면 그 다음에 네. 무슨 인쇄하고 배본하고 이런 건 그냥 네. 모르는데. 저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써서
다 주면은 출판사에서 알아서 편집해서 얘기 이렇게 만드니까. 근데 제가 감독할 때는 써서 이거를 또 어떻게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편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끝까지 개봉할 때까지 쫙 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네.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은 점은 영화는 개봉해서 극장에서 내리면은 이제 심판을 받죠. 몇 명이 봤냐라는 어떤 심판대에 오르는데 책은 일단 내면 종료되는 게 없잖아요. 절판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있구나. 그게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딱 개봉을 하면은 극장에서 내릴 극장 수가 줄어들 때마다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그래서 아. 마지막 그 종영하는 극장이 다다를 때까지 이제 매일매일 피가 마르죠. 나는 몇 명이든 감독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 뮤지션은 이런 중간 즈음에 있으려나요? 뮤지션이요? 네. 차트에 올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뭐 파는 음반점이 뭐 이렇게 점점 줄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사실 네.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게 안 네. 팔리기 때문에 거의 음반이 거의 그냥 음원으로 그냥 이렇게 소비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교보나 어디 갈 때 이제 음반점 가면은 제 앨범이 네. 있는 곳을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별로 상처를 받지도 않고 왜냐면 뭐 있다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저기 책에 이렇게 감독분들 이제 만끼리 술 마시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술을 마시다가 또 밤샌 얘기도 되게 많이 있던데 벌써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약간 각계에서 야 우리 업계는 진짜 힘들어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술 한잔 마신 것 같은 스튜디오 나가면 해가 뜨고 제가 같고. 이번에 책을 처음 내서 책 시장을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저는 또 야 작가분들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너무 책을 적게 봐서 사람들이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좀 약간 그건 또 부럽기도 합니다. 한국 영화는 네. 어디 가도 진짜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한국 관객들이 영화를 많이 보죠. 양도 그렇고 작품도 뭐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는 거 이제 이상한 일 아니고 뭐 그냥 뭐 초청되면 초청되나 보다. 우리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초청되고 뭐 레드 카펫 받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국 소설은 진짜 채식주의자 이전에는 뭐 국제 유수의 문학상의 후보에 오른 적도 없고 뭐 어디서 번역이 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어떤 전반적인 뭐 이렇게 한국 소설 보는 독자 수도 아마 한국 영화 보는 독자 수에 비하면은 글쎄 뭐 100분의 1은 넘겠지만 10분의 1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한국 영화 천만 영화가 막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년 천만 영화가 나오죠. 네. 근데 그러니까, 한국 소설은 100만 부 팔리는 소설이 안 나온 해가 훨씬 최근에 많을 겁니다. 예. 산업이 책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는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비밀은 없다가 이제 공식 집계가 한 24만 정도 들었는데 네. 24만 들었다고 막 망했다고 막 괴로워하면서 힐링하겠다고 책을 썼는데 여기서 만 권 팔리는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절대가 무엇이든 이렇게 만 권 훨씬 넘게 팔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네, 만 권 넘었어요. 아. 와, 아 근데 이제 이게 네.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은연 중에 아 그래도 내가 이게 낫다. 약간 그러니까. 네. 막 이제 장강용 작가님이 네. 이 책을 보면서 와 영화 감독 네. 진짜 빡세다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감독님도 야 책을 만 권도 안 팔려 와 진짜 작가 너무 빡세다. 힘들겠다 저는 아, 저도 네. 와 진짜 노래는 진짜 3분이면 되는데 지금 와 지금 영화는 진짜 한 시간 반 해야 되고 지금 소설 하나 쓸 책 한 권 쓰려면 지금 몇 달 해야 되고 와 진짜 노래는 3분 길어도 5분인데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아 분위기 좋은데요? 네, 근데 진짜 재밌다. 힐링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은연 중에 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책을 내고 내가 친구들한테 해서 야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책을 안 보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가 막 야 작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또 작가분들께 그렇고 이렇게 좀 다른 업계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들끼리 만나면 푸념밖에 안 해. 그렇죠. 다른 맞아요, 업계도 맞아요. 다 그렇죠. 동종 예, 업계 만나면 예, 다. 그렇죠. 이 업계보다 힘든 업계가 없다. 이 업계는 막. 끝났어 이러면서. 우리도 아니, 맨날. 천만 영화가 나오는데 왜 끝난 거죠? 근데 그런 그 감독들끼리 만나서 하는 그 푸념이 이제 또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한 그림이어서 또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네. 또 어떤 지점은 너무 익숙하게 네, 작가들도 좋아하고. 또 만나면 또 뭐
너무 힘들다. 왜 다들 그렇게 홍대 근처에서 만나세요, 근데? 아니 뭐 이태원도 있고 분당도 있고 뭐 작가 뭐 강남역도 있고 작가들도 뭐. 홍대에서 많이 만나지 않나요? 아닌가? 저 잘 모르겠네요. 주로 만나면 홍대예요. 네, 뮤지션들도 홍대. 네. 왜 그러지? 진짜 홍대가 어떡해? 뭐 문화에 몰아서 그런 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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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책이. 네. 그래서 가족, 영화, 사랑. 그리고 또 이제 이경미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으로 살아가는 거,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찰,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족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 있고 또 가족들이 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그 이 책 그 가족분들도 읽으셨을 텐데 가족분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네. 아버님이 또 아버님이 유명 손모시잖아요. 되게 쌀쌀맞게. 네. 만건 나갔는데도 너 잘난 거 아니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아, 그러세요? 네,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우리가 책 그 출간 앞두고 한 5회 6회 정도 미리 연재를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첫 회를 눈물병 우리 책이 첫 글인 눈물병을 연재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인터넷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책이 나오면은 이렇게 마음 아픈 얘기가 많으면 엄마는 큰일 나는데 어떡하면 좋니?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조금 회의가 들었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책이 나오니까 엄마도 되게 좋아하세요. 동생분은 어떠셨나요? 동생도 그림도 너무 이제 좋아. 예, 그림도 동생이 그려줬어요. 동생이랑 책 나오고 이상하게 딱 책을 시작할 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책을 제 책에 그 일러스트를 그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이거는 네 갈 길이니 넌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쓰기만 하고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그린 그림을 보고 동생은 내가 쓴 글을 보고 조금씩 서로 좀 마음 풀렸던 것 같아서 동생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언니한테 되게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언니가 쓴 글을 원고를 받아보고 언니가 나한테 쓰는 편지같이 느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림 그릴 땐 자기는 마음이 이미 되게 많이 풀린 상태에서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림에 애정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렇게 저기 싸웠다고 돼 있는 게 정말 심각하게 싸우신 거였나 보죠? 예, 그 거기가 쓰길 웃기게 써서 그렇지 심각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분 뭐 가발 의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밥 먹다가 이렇게 뭐 싸우고 나가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하면은 이제 당사자가 읽으면 좀 부끄럽고 아이 뭐 이런 얘기까지 썼나 하면서 좀 원망도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네. 어머니 아버지는 책을 그러니까 다 나오고 책으로 보시긴 했는데 네.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긴 했어요. 어디까지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나 제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애써 그래 네가 우리를 가지고 뭐가 일이 잘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좀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 네. 문자 메시지로도 한 몇 페이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미스홍당무도 그랬고 비밀은 없다도 그렇고 약간 호호가 갈리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네. 좀 더 대중적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적혀 있는데 저도 이 질문을 꽤 익숙하게 들은 기억이 나고 장 작가님도 꼭 이거랑 똑같진 않더라도 뭐 항상 이렇게 써왔는데 뭐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받으신 적이 꽤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독님이나 요즘님께 네. 여쭙고 싶은 질문이고 사실은 이제 제가 비밀은 없다를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여쭙기가 참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보고 너무 재밌다면서 아내가 뭘 재밌게 보면 저한테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내가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 2시간 동안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꼭 본 것 같은 느낌이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내가 해준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대중적인 스토리고 되게 되게 미국풍의 어떤 뭐 스릴러? 야 이건 되게 많이 볼 것 같네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좀 흥행작을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런 거였는지. 저도 봤을 때 이게 호우가 갈릴 작품이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이건 그냥 너무 그냥 재미있는 영화였고 그게 참 희한한 게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환 감독님 작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은 열심히 흥행작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중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요만큼 나가볼까? 요만큼 나가볼까? 해서 근데도 아직 멀었다 해가지고 베테랑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뭐 이렇게 뭐 다치마리 정도면 다들 재밌어하겠지 했는데 아니고 뭐라? 아 부담거래쯤 되면 다들 재밌어하겠지 이건 다 재밌잖아 하고 저는 다 재밌었는데 근데도 여전히 대부분은 이거 좀 그거 어두운 거 싫다고 하고 아 오케이 해피엔딩 뒤에 뭐 앞에도 막 그냥 이런 서사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이건 좋아하겠지 하고 베테랑 터지니까 다 저의 추측입니다. 아 이제 알 것 같아 하고 군함도 만드셨다가 좀 아, 이 선을 참 모르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미송당모도 그렇고 비밀은 없다도 그렇고 흥행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다른 감독들하고 똑같은데 네. 저는 고민을 계속 해요 하면서 아 네. 이런 것들은 관객들이 불편해할 텐데 싫어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는 일단 잘 못하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최소한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내가 뭔지 얘기할 수 있는 뭔가는 이게 안 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런 건 좋아한다라는 공식으로 가지고 뭘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나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놓고 굉장히 그 절망이 클 것 같아요. 무력감을 굉장히 크게 느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지점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과정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 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변함이 없었어요. 예. 흥행 감독이. 예, 저는 항상. 근데 이런 거는 확신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인공 아버지가 끝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죽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뭔가 그 뭐 이렇게 미국 악당. 거기에 결부한 재벌 악당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처참하게 죽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넣으면 그런 코드는 아닌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다들 그런다 쳐요. 그런데 네. 그렇게 눈물을 흘린 아버지 캐릭터가 나는 너무 싫어. 그 캐릭터가. 만약에 내가 너무 싫어 그러면 감독님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동의가 안 되고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선다는 거는 그러니까 감독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군요. 자 그럼 1부로 들어가 볼까요? 1부를 보니까 제목이 실연 당하는 게 끔찍할까 시나리오 쓰는 게 더 끔찍할까인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것을 이제 실현 당하는 거에 비교할 만큼 끔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시나리오 쓰는 게 끔찍한가요, 감독님? 이게 혼자서 그냥 시나리오 쓰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보여줘서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쓰기 시작하면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시나리오를 쓰면 이게 제작사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 투자사를 통과해야지. 캐스팅하고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통과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아주 즐겁지만 않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합숙하면서 시나리오 개발하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럼 어제 어디까지 썼나
뭐 이런 거를 하루 간격으로 막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합숙할 때요? 아, 합숙하는 네. 게 되게 궁금하신가 보다. 아까도 질문하시고. 네. 합숙할 때요? 그게 그냥. 그냥 집에서 이제 다 쓴 다음에 메일로 슉 보내면 그걸 보고, 아, 어디 어디 부족하다. 이렇게 피드백이 와서 가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막 얼굴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 근데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컴퓨터 본체에다가 공유기를 장착을 해서 키보드랑 모니터를 두 개로 빼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쓰는 거를 옆에 사람이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네. 이렇게 뇌를 끄집어내서 그냥 같이 서로 뇌를 끄집어내서 그냥 같이 쥐어 짜내면서 쓰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문장 고치면 바로 옆 사람이 실시간으로 고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이게 서로 잘 맞으면 되게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작가가 한 뭐 한 3, 4개월 썼어요. 써가지고 보냈는데 딱 받았는데 이 길이 아닌데 얘가 왜 이렇게 맞지?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근데 딱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길을 찾아가면서 완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예. 너무 압박이 클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하다가 딴짓 할 수도 없고 막. 아, 그래서 하면서 많이 놀면서 해요. 그냥 뭐 쓰다가 같이 뭐 그냥 다른 거 인터넷 보면서 농담 주고받고 뭐 딴 잡다한 얘기하다가 또 다시 쓰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죠. 유조님은 곡을 같이 만드신 곡이 있으신가요? 같이. 남의 곡에 이제 목소리 피처링한 거는 있고 네. 유조님 곡은 유조님이 만드시고 네. 근데 김종관 감독님 조금 더 가까이 할 때 네. 그 음악 감독님이 그 영화 음악을 만들 때 네. 이제 코드 진행을 저한테 약간 반 장난처럼 코드 진행 그때 그 머니 코드를 썼다는 그 네. 전 세계에서 이 코드로 진행한 노래들은 다 유명해졌다면서 그 코드를 알려주시면서 이 노래는 이 코드 진행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농담처럼 해서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진지하진 않았지만 그런 협업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내가 곡 쓰는데 타인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가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일단 그렇게 합숙하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작업일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투자사나 제작사가 이 시나리오 점검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로 아예 막 스토리 결말 바꿔주세요 막 이러나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랑 제작사가 서로 잘 맞으면 그러면은 네. 서로 좋아하면서 금방 가는 거고 이제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협의의 과정이 있는 거죠.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예, 그래서 실현당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실현당한 거에 대한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실현당하는 게 끔찍할까 시나리오 쓰는 게 끔찍할까라고 썼을 때는 실현이 더 끔찍했던 것 같아요. 실현당하는 게 그만큼 싫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래서 눈물병이라는 에피소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네. 저는 눈물병도 그렇지만 이 길티 플레저라는 챕터의 이야기도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온갖 약을 미친 듯이 막 네. 집어삼키는 어떤 저도 약간 이런 기질이 약간 있었고 그래요? 네. 저도 근데 감독님이 드시는 약은 그 뭐 양약이 아니라 이제 좀 뭐 보약 영양제류니까 많이 먹어도 되는 건데. 네, 저도 완전 약을 좀 신봉하는 편이고 약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 네네. 예전에 저도 각종 영양제를 열 알 가까이 먹고 그냥 뭐 좋다 그러면 그냥 막 경계 없이 그냥 팍 집어삼키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먹어도 부작용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영양제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먹다가 네. 남자친구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진지하게 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나? 그냥 그러고 약간 좀 자중을 했는데 혹시 감독님 지금도 이렇게 약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저도 진짜 한창 많이 먹을 때는 이혜영 감독이 집에 가면 남자들 근육 못 만드는 약 있어요. 그것도 네.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약이라서. 그런데 이거 남자가 먹는 약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막 먹고 그랬는데 스테로이드 지금 같은 거. 예, 네, 그런 거 그냥
다 먹었어요. 누가 옆에서 약 먹으면 그 약을 저도 그냥 뺏어서 같이 먹었어요. 무조건. 그 저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있고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영양제 중에서도 비타민 A 같은 거 많은 거는 간에 부담이 네,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별로 그런 거 걱정 없이 막 삼켰어요. 그냥. 근데 그러다가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고 뭐 어떤 약, 어떤 약은 암 발병률이 높고 뭐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죽을까 봐. 청취자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책은 책에게 뭐라고 얘기해. 그 저기 요즘은 혹시 또 다른 길티 플레저가 있으세요? 무슨 길티 플레저 있어요? 저 재밌는 웃음 무슨 뜻인가요? 잘 때가 무엇이든을 검색하고 있어요. 눈 뜨면 검색하고. 반응들이 어떤가요? 반응이 좋아요. 아. 네, 반응이 좋아서 오늘 전철에서 오면서도 또 검색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나의 이 검색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아, 이 검색은 몇 분에 나오더라? 검색 얘기를 그냥 넘어. 네, 하고, 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악플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영화 네. 나오면 악플을 다 검색하시고 네. 악플 단 사람이 네. 다른 글은 어떻게 네. 쓰는 것까지 네. 보신다고. 네. 아니 근데 그게 한 어디더라? 수십만 건일 것 같은데 그걸 다 보신단 말입니까? 네, 그거는 개봉하면은 종영할 때까지 이제 매일매일 온통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 영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나는 다음 영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예, 심판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매일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싫다고 한 이 사람은 좋아한 다른 영화를 검색해서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싫어하는 거를 내가 인정 안 인정 이런 건 내가 심판하고 혼자서 괜히 그런 시간을 하면서 보냈는데 요즘은 안 해요. 장 작가님도 하다가 안 하게 된 그렇게 네, 되신 거죠? 네, 하다가 안 하게 됐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호평 10개랑 악평 하나가 맞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평을 하나 보고 기분 다운되는 게 호평 10개 보고 기분 좋아지는 거랑 비슷해요. 이게 도저히 그 작업 자체가 하면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평 대 악평 비율이 10대 1은 너무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이것도 중독되더라고요. 계속 내가 지금 어떻게 맞아, 평가받고 있는지를 계속 신경을 쓰게 되니까 뭐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 버리는 것도 너무 많고. 악담에 관해서 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생각하시라고. 타인의 작품에 대해서 악담만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누군가의 글을 보았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생이 있었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악담해도 된다. 그리고 나도 악담할 것이다. 물론 악담을 받으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래서 나는 일단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진짜 모든 악담을 일일이 찾아 읽고 악담을 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내가 그 악담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 그의 앞뒤 다른 글까지 다 찾아 읽는 편이었다. 그런데 지난 세 달 동안 여기저기 해외를 다니느라 오랜 시간 검색을 쉬었더니 흐름이 끊겼다. 이젠 살도 많이 쪘고 열정도 다했다. 누가 악담을 하든 말든 모두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든 말든 행사인지 파티인지 아무튼 나는 괴롭다. 괴롭다. 정말 괴롭다. 이렇게 괴롭다 세 번 3단 콤보로 이 글이 맞춰지는데 맞아요. 진짜 괴로운 일이죠. 예, 근데 제가 저 칼럼을 쓸 당시가 좀 정신 상태가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들이 되게 격하고 막 에너지도 많고 막 이게 뭐라 그러지? 막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니까 또 글이 좀 약간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유선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창 막 망했다고 괴로워하면서 썼을 때 글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못 읽겠대요. 힘들대요. 읽다가 지친대요. 예. 그래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글이 성격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글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떤 에너지? 예. 뭐 그게 막 이제 뭐 힐링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막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좋았거든요. 이렇게 막 뭐랄까 그 이제 밤새고 나온 날의 묘사 같은 게 어떤 그 환멸과 자포자기와 자기 혐오와 뭐 이런 거 저도 왕왕 느끼고 그때 이렇게 이렇게 시원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읽는 사람은 또 이렇게 힘들 수도 있겠
없지만. 그러니까 그 악플에 대한 얘기 아까 지금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일단은 영화가 개봉한 지 너무 또 오래돼가지고 좀 안 찾아보기도 하지만 네. 요즘에 제 관심사는 정말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살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어쩌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예. 네. 예. 네. 정신상담 받고 싶어, 왜 이런지. 스스로를 좀 괴롭히면서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어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에너지가 있어서 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에너지가 그렇게 막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아끼면서 경제적으로 써야겠지 않으면은 건강을 지키는 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근데 에너지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고 네. 그 사람들이 결국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사실 정말 파괴적 에너지를 쏟은 다음에 걸작 내고 이렇게 자기도 파괴돼버리는 그런 사람도 꽤 에이. 있고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저한테 에너지는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 같은 걱정 좀 하거든요. 에이. 전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 나 명상을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찌찌뽕. 그래요? 아 나도 그래요. 유발하라리. 네. 유발하라리 때문에. 아 진짜. 하이파이브. 예. 혹시 감독님도 유발하라리 때문에. 유발하라리가 명상을 한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저는 그전부터 명상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예. 요가는 별로 명상이랑 다른가요? 요가 종류가 어떤 연구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런데 맞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네. 아침부터 이제는 매일 아침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마침. 예. 확실히 그 명상을 조금 할 때랑 안 할 때랑 달라요. 그게 명상의 네. 그 시스템이 네. 잡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무념무상 하는 거.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중에 그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친구 작업실에 가서 그냥 그림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림 그리는 것도 꽤 근데 이제 무상이. 처음에 그림 그릴 때 하는 게 이제 연필 길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선 긋는 거 네.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만한 도화지를 주면서 선으로 이걸 채우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아프면 좀 쉬었다가 하면서 계속 선만 그었거든요. 네. 그런 걸 막 하니까 2시간이 흘렀는데 2시간 동안 제가 아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친구가 진짜 집중력 되게 좋다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2시간 동안 선만 긋고 나왔는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였죠. 명상의 효과를 그게 그거랑 비슷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명상에 도달하는 게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걸 선 긋는 거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명상이 좀 어려운데 선을 나는 긋고 있으면은 선을 긋는 동안에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명상을 못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범인에 빠질 것 같아. 명상 어려워. 저도 그 명상 뭐 네. 이렇게 설명하면 뭐 윗바사나 명상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호흡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명상 음악도 내려받았어요. 계속 막 아, 다음 주까지 뭘 해야 되고 다다음 주까지 뭘 해야 되고 내년쯤 내후년쯤 뭐 하나 터트려야 되는데 계속 조금 하다가 그 생각으로 이렇게 깊이 몰입해서 한 10분 지나면 피폐해져 있어요. 마음이 맞아.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네. 있어. 아, 차라리 뜨개질을 할까? 진짜. 뜨개질을 하거나 뭐 아, 저 명상이 잘 안 돼서 바둑을 배울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진짜 그 영화 감독들 중에 현장에서 뜨개질하는 감독이 있대요. 저 누군지 얘기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아, 마음을 비우려고요. 그런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한 시간 동안 굉장히 답 없는 수다를 떨었는데 내일 한번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연한 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밀리의 서재에서 또 잘돼가 무엇이든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이게 뭐라고를 듣고 읽으면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오늘의 책들 장 작가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책은 라디오 PD로도 일하고 계시는 이재익 작가님이 쓰신 무비유환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책임 재밌죠. 영화 네. 얘기라 가지고 무비유환이에요. 박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재익 작가님 아마 영화 팟캐스트 하실 거예요. 그 같은 방송사의 PD 두 분이랑 같이 그 세 분이서 하시는데 그 팟캐스트 제목도 소개를 해야 되나?
왜 해주면 아니, 경쟁 다 경쟁이에요. 하지, 다 하지 경쟁. 말자 그럼. 네, 하지 네. 말자. 네, 모 팟캐스트 있고요. 네, 그 팟캐스트 한다고도 하지 마. 궁금증 유발할 수 있잖아. 아 그렇군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네, 그냥 뭐 무비유한 책이라는 책이 있고 책은 재미 있습니다. 책 재미 있고 PD 세 분의 인생 영화 썰풀기가 책 내용이에요. 기존의 예리하고 냉철한 영화 평론하고는 좀 톤이 다릅니다. 청취자들과 1만여 통의 이메일로 영화는 물론 인생까지 주제를 삼아서 소통했다고 하시는데요. 영화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얘기하는 5년간의 수다를 읽다 보면 괜히 영화 한 편이 보고 싶어지는 아 결국은 팟캐스트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네. 네. 팟캐스트를 하시면서 만드신 책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전승환 작가님의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입니다. 허밍버드에서 나온 책이네요. 잘돼가 무엇이든 에서는 저자의 고민과 함께 세상에 지쳐 자신을 잃지 말자라는 다짐을 볼 수 있는데요. 나에게 고맙다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느라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책 읽어주는 남자 전승환 작가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남들 신경 쓰느라 눈치 보느라 고생한 나에게 새삼 고맙다 하며 차분히 풀어낸 위로의 제스처는 독자들에게도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갈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정연주 작가님의 그래도 사랑입니다. 중앙북스에서 나왔고요. 무모한 듯 보이지만 진실된 사랑을 볼 수 있었던 잘대가 무엇이든처럼 남의 연애 이야기만큼 흥미로운 소재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사랑에는 인기 라디오 작가인 정연주 작가님 에세이로 라디오에 소개됐던 수많은 에피소드 중에 큰 사랑을 받았던 40개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단편 드라마 같은 이야기와 감각적인 일러스트가 잘 어울리는 책이기도 하고요. 사랑과 삶이 최고 고민거리인 청춘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정여울 작가님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입니다. 아르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그 정여울 작가님의 두 번째 책인데요. 지나온 30대를 바라보면서 쓰신 에세이라고 합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수많은 도전과 포기, 실패의 과정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롭고 불안한 인생의 한가운데 어른인 척 서 있는 이들에게 그 안에서 성장하는 나를 소중히 여기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와 함께하는 읽어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내일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